안녕하세요. 제이예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오늘은 정말 간단한 우리가 어떻게 재테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정말 간단하게 영상을 짧고 굵게 앞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저희가 어떻게 재테크를 시작하게 됐고 어떤 재테크를 하고 있고 이런 재테크와 관련된 영상을 계속 말을 해볼까 합니다. 저의 공통된 관심사가 재테크이다 보니까 그런 영상으로 한 번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일단 제일 처음에 쥐는 재테크를 하고 있었죠. 일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적금 또한 재테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통장에 돈을 넣어놨는데 쥐는 밴쿠버에 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번 돈을 계속 차곡차곡 적금에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희가 먼저 재테크를 시작을 하고 있던 거죠.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도 계속 적금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가 우체국 통장인가? 거기에다가 적금을 계속 부어줬었어가지고 그때까지 모은 돈을 다 빼서 캐나다로 온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아 그렇게 돈을 모아야 되는구나 밖에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캐나다 와서도 한국에 하나은행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하나은행이랑 비슷한 게 외환은행이 있었거든요. 그 KB은행인가? 그치 맞지? 근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그런 제도가 있길래 그런 적금을 일단 들고 있었죠. 얼마 안 되지만 그게 1년 만기가 있고 2년 만기가 있는데 1년짜리부터 먼저 했던 것 같아. 맞아. 이자가 별로 안 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이 은행에 가서 뮤추얼 펀드를 개설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저 같은 경우엔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주식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안 좋았었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건 도박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뮤추럴 펀드에 개설을 하고 조금씩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도 펀드는 조금 안전하다고 우리가 들어가지고 그거를 했던 것 같고 그것도 심지어 TFSA라는 걸 먼저 알았지.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계좌라고 해가지고 일단 그걸 먼저 알게 된 다음에 아 그러면 여기다가 펀드를 넣으면 되겠다 싶어서 펀드를 가입하게 됐고 이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어리석은 게 저는 2008년도부터 밴쿠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TFSA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재테크와 관련돼서 관심이 1도 없었고 그땐 나이도 어리니까 노는 데 바빠서 그런 걸 다 모르고 있던 거죠. 만약 그때부터 조금씩 투자를 했다면 지금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한 번도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좀 후회가 되긴 하더군요. 그 다음에 투자는 저희가 한국에 갔는데 오빠네 어머님이 정말 이 책 추천한다고 하시면서 붓바가빠를 추천해 주셨어요. 제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는 거를 어머님이 아셔서 아 이거 읽으면 되게 돈 많이 될 수 있겠다 하셔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와닿는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의 일주일 만에 다 읽고 몰라 나는 왜 그 책을 읽고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주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때가 되게 웃겼던 게 바로 코로나가 터진 시점입니다. 맞아. 우연히도 겹친 거죠. 그 전에도 계속 주식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때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고 막 다들 아직은 쉬쉬하고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막 다들 외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책을 읽은 거야. 그래서 지금이다 지금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주희가 책을 읽고 나서 좋다고 해서 추천을 했고 일단 전 영상 보는 건 좋아하는데 책 읽는 건 좋아하지 않고 듣는 건 또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그 붓바 가빠 책에 관련돼서
음성 파일로 들었는데 저도 며칠 만에 거의 다 듣고 나서 그때 제대로 재테크와 관련돼서 알게 됐고 또 때마침 회사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한가해져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조금 재테크와 관련돼서 공부를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막 우리 주식계좌 어떻게 열지부터 막 검색했잖아. 그렇지. 아 여기 캐나다에서는 어떤 주식계좌를 열 수 있지? 막 뭐 캐스트레이드도 찾고 웰스심플이랑 비교해가지고 단점이 뭔지 장점 뭔지 막 찾아보고. 근데 그때는 또 우리가 미국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 그게 더 컸기 때문에 그치. 캐스트레이드에 투자하는 게 훨씬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데는 장점이 많아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유채펀드를 들었다고 했던 거는 저희가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그 계약금으로 다 썼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이렇게 두 군데 재테크를 진행하고 있네요. 아직 캐스트레이드에 있는 그 주식 돈을 팔 생각은 없어요. 주식은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웬만하면은 지켜보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댓글에 아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해주실 때마다 저는 저희의 그 옛날에 생각나요. 막 아 이거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 거지? 아 이거 TFS는 뭐고 RRSP도 뭐야? 이거 계좌 어떻게 열어? 막 이런 것부터 다 생각이 나고 저희도 이해를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재테크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실천부터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퀘스트레이드 아니면 뭐 웰스심플 뭐 그 외에 여러 플랫폼이 있는데 일단 계좌 개설하고 돈부터 입금을 해야죠. 근데 이게 진짜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난 솔직히 처음에 퀘스트레이드에서 최소 1000불을 입금하시오 하는 것도 사기인 줄 알았어. 아니 무슨 뭐 1000불을 갑자기 입금하라고 하고 뭐 내 드라이버 라이센스 다 그런 거 정보 갖고 있고 내 부채가 얼마나 자산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게 너무 사기 같은 거야.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처음에 1000불 입금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더 큰 금액을 맞아. 입금을 하고 있는 저희를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무서운 게 일단 많이 크니까 다들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주식이라는 게 마이너스일 때 최고 마이너스는 상장 폐지, 즉 100%입니다. 1000불을 투자했다가 그 1000불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조건 잃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얼마큼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치. 그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잃을 것부터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지. 테슬라가 이만큼 오르지 누가 알았겠으며 뭐 캐나다로 치면은 쇼피파이 지금 엄청나게 맞아. 많이 올라 2000불이 넘는 주식인데 맞아, 맞아. 이게 2000불이 넘을 거라고 불과 몇 년 전에 생각을 했을까요? 몇 년 전만 해도 몇백 불짜리 주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 회사가 정말 좋다 그럼 투자해보는 거예요. 다만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꼭 분산하시고 분할로 투자하셔서 본인만의 재테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영상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뭔가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원해요. 잘 되실 거예요. 저희도 지금 뭐 성공을 했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지금 투자한 지 1,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저희 이 자리에서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나중에 결과를 지켜볼까 하네요. 맞아요. 같이 공부합시다. 저희의 이 진행하고 있는 과정도 계속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의 시작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시작을 하실 건지요. 그럼 다음 저희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